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이렇게 방임농법은 묘종이 어릴 때 풀 한두 번 뽑아주고 그대로 놔놔요. 이제는 풀을 이길 수 있잖아요. 이런 잡풀은 충분히 이기니까 그대로 놔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토마토가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잘 열리고 있어요.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. 방임농법이에요. 비료도 할 필요 없이 묘목이 열었을 때 풀만 한번 뽑아주고 놔놓으면은 이렇게 실하게 자라고 있어요. 오이도 마찬가지고요. 전혀 약을 하질 않았습니다. 그냥 심어놓고 방임하고 있는데요. 조금 하루만 늦춰줘도 이렇게 늙어요. 그래서 얼른 따줘야 되거든요. 오이 한 포기에서 세 개를 따고 있네요. 쌈을 그다지 좋아하질 않아서 도시에서 오시는 님들을 위해서 심어놨을 뿐이지 제가 뜯어먹지는 않아요. 저는 먹는다 하면은 차라리 자연 꼬들빼기 쇠똥이나 뜯어서 쌈을 가끔 한 번씩 싸먹고요. 잘 먹지를 않아요. 이거는 작년에 심었던 씨앗이 떨어져서 난 거예요. 이 바닥에. 그러다 보니까 상추꽃이 일찍 폈네요. 이렇게 지금 두 개씩 열려요. 잘 자라고 있어요. 이제는 이 옥수수 밑에 있는 잡풀은 안 뽑아줘요. 이 잡풀하고 싸워서 이겨야죠. 그래서 옥수수가 지금 키가 한참 컸어요. 이제 꽃도 피고 해서 지금 옥수수가 달리고 있어요. 다만 옥수수가 아주 상품처럼 굵지는 못해요. 저 옆집 어르신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비료 준 옥수수와 자연 농법으로 아무것도 안 한 우리 옥수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. 어르신 옥수수예요. 자, 옥수수가 크죠? 크고 옥수수 잎이나 모든 것들이 색깔도 그렇고 파래요. 제 건 약간 노랗스름 하지만은 어르신 옥수수는 비료를 줘서 이 옥수수가 크게 지금 잘 열리고 있습니다. 상품을 하려면은 이렇게 비료를 줘야 돼요. 잘 열리고 있지만 색깔도 벌써 파랗잖아요. 키도 크고요. 하지만 우리 옥수수는 약간 파랗지가 않아요. 대가 약간 노랗죠. 그러니까 영양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달린 옥수수가 건강한 옥수수예요. 그래서 저는 비료를 안 합니다. 방임농법으로 해서 지금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텃밭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고추는 다 청양고추예요. 고추가 벌써 두 번 풋고추를 따먹었는데 청양고추를 좋아해서요. 지금 고추가 주릉주릉 열렸습니다. 잡풀도 뽑아주지도 않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크게끔 고추가 잘 됐잖아요. 그래서 고추도 이렇게 잘 됐고 지금 고추를 안 딴 고추들은 고추가 커요. 청양고추지만은 거름을 안 했어도 비료를 안 주고 했어도 아주 튼실하게 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양배추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벌레를 잡아줘요. 벌레를 잡아주는데 다 못 잡아주니까 이렇게 먹어요. 하지만 며칠 있으면은 이제 양배추도 수확할 시기가 됐어요. 이 양배추들도 아무 비료나 농약을 하지 않고 벌레만 잡아줬는데 이렇게 컸어요. 그래서 이제는 양배추도 곧 수확할 시기가 다 돼가네요. 적 양배추는 이제 동그랗게 말리기 시작합니다. 이 적 양배추가 일반 양배추보다는 좀 늦더라고요. 항상 재배를 해보면은 늦어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직 멀었고요. 이 양배추들은 한 일주일이면 수확을 할 것 같아요.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벌레는 많이 먹었어도. 그래서 이 벌레들이 다 아침 저녁으로 양배추는 꼭 잡아 주셔야 돼요. 아니면은 먹을 게 없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벌레가 있습니다. 요걸 꼭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. 이 벌레를 안 잡아 주시면은 먹을 게 없어요. 하도 야들이 다 뜯어 먹어서.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서 벌레만 잡아주시면은 아주 건강한 식자재예요. 이젠 저쪽 밭으로 이동할까 하네요.
여기는 완연한 방인농법의 텃밭이에요. 더덕하고 도라지를 심어서 풀을 두 번 뽑아줬는데요. 또 풀이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왔습니다. 아, 이 풀 뽑다가 허리 나가게 생겼어요.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, 풀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, 아, 이것 때문에 참, 아, 몸서리 쳐요. 예, 법정 스님이 생각이 나요. 이 밭을 보면은.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항상 말씀하셨는데, 아, 가지고 있으면은 역시 힘들어요. 없는 게 나아요. 있다 보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, 아우, 풀하고 전쟁을 치다 보니까 허리가 다 나가요. 요거는 지금 땅콩이에요. 땅콩도 지금 무성하게 잘 자라고 꽃도 피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고구마인데, 고구마도 이제는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제는 고구마순을 먹어도 되겠어요. 물론 이 고구마순을 따먹으면은 고구마가 밑이 잘 안 들죠. 저는 고구마순을 좋아해서 따먹고 나머지 밑드는 건 나중에 캐서 절에 사용할까 하네요. 그래서 지금 고구마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. 보시다시피 옆에는 땅콩이에요. 땅콩도 지금 아주 세력이 좋아요. 아무 약을 하지도 않고 거름도 안 좋습니다. 여기는 생땅이에요. 그래서 고구마가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저희도 처음 제가 농사 고구마순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연히 차이가 나죠.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. 그리고 옥수수도 이렇게 지금 요거는 조금 늦게 키워 가지고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. 제 키보다 커요. 하지만 이 옥수수는 조금 늦게 열릴 거예요. 여기 역시도 거름과 비료나 농약을 전혀 안 해서 이 아이들도 늦게 열리고 뭐 열매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. 대파도 전혀 무농약 아무 그것도 아니에요. 어렸을 때 이렇게 잡풀만 이렇게 뽑아줬던 거겠죠. 이렇게 잡풀만 지금은 뭐 이제 아예 뽑아주지도 않지만은 이제는 방임이에요. 해서 대파들도 아주 무성하게 지금 이 대파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대파도. 그리고 땅콩들도 지금 아주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. 이 땅콩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. 건강한 식자재잖아요. 그리고 고추도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이거는 청양고추가 아니고 안 매운 일반 고추예요. 고추도 지금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봄철에 약간의 냉해는 입었으나 그 후에 회복이 됐어요. 땅심을 받고 회복이 돼서 지금 고추꽃도 많이 피고 고추들도 아주 크게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뭔가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고달파요. 무소유가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도라지가 이제 많이 좀 컸죠. 근데 이렇게 잡초가 많아요. 도라지는 아직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뽑아줘야 돼요. 잡풀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잡풀을 두 번 정도 올해만 잘 잡풀을 뽑아주고 이기면은 내년 봄부터는 잡풀 뽑아줄 일이 없어요. 얘들이 이미 직근이 생기기 때문에 쑥쑥 올라오죠. 근데 올 한 해만 이 도라지도 고생을 하면은 잘 클 것 같아요. 다 작아요. 작은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깔린 풀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. 못 이겨나요. 그래서 요걸 가위로 톡톡 잘라서 한번 뽑아줘야 돼요. 이거 다. 근데 아직 지금 허리가 치료 중이라 다 뽑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 풀 뽑다가는 허리 다 나가요. 이 풀이 참 큰일이네요. 엄청나요. 이 풀들이. 이 풀들하고 이거 전쟁을 해야 되니. 그래, 이 도라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그때는 전혀 풀을 뽑을 필요도 없지만은 성장되기까지는 이 풀을 뽑아줘야 되거든요. 이 풀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. 이거 다 지금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. 더덕도 많이 컸어요, 이제는. 한 두 번 정도만 뽑아주면은 올해
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내년부터는 풀을 안 뽑아줘도 돼요. 더덕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뭐든지 하나 더 늘어나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몸이 고생해요. 머리도 고생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수요가 맞는 것 같아요. 뭐가 하나 생기면은 그만큼 힘이 들어요. 신경외과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타가지고 4일째 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이쪽 두 꼴만 풀을 정리를 할까 하네요. 아우, 이 풀 뽑는 게 엄청나요. 쪼그리고 앉아서 하다 보면 이 허리하고 발목이 엄청 아파요.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풀만 뽑아주면 내년부터는 풀을 안 뽑아도 됩니다. 이 아이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풀을 이길 수 있어요. 풀 뽑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. 여긴 지금 우벅하잖아요. 벌써 허리 때문에 뽑지를 못해갖고 벌써 이래요. 완전히 풀밭이죠. 밭이 아니죠. 요거 다 뽑아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.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소유를 하게 되면 사람이 풀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요. 허리 다 나가요. 지금 약 먹고 치료 중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두 꼴 풀을 완전히 제거를 했네요. 아, 정말로 이 풀과의 전쟁이에요. 뭔가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. 안 가지고 있으면 굳이 풀 뽑을 일이 없겠죠. 감자 싹대가 자연적으로 너무 작아서 요만석한 거나 나올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 아이고 감자가 괜찮습니다. 토실토실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감자를 캘까 하네요. 아이고, 그래도 감자가 워낙 대가 안 커가지고 감자가 요만한 것만 될 줄 알고 캐봤더니 아이고,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자가 아우 실하게 잘 달렸네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한 일이네요. 아무것도 영양분도 없는데 이렇게 실한 감자를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.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